세종 스포츠 토토가 13라운드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정민 선수가 인터뷰 나는 과정 살살 빠지는 모습이 귀엽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켜보고 있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경기 앞서 두 팀의 선발 명단 살펴보겠습니다. 보은상무 4-2-3-1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희 골키퍼. 수비 라인의 한아름, 김민진, 송다희, 박현아. 수비형 미드필더 박예나, 노진영, 심효정. 그 앞선에 최다경, 권한을 이정민 선수가 이렇게 위치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은상무가 4-2-3-1을 들고 나왔습니다. 강가희 골키퍼가 장갑을 끼겠고요. 백포의 조민아, 안혜인, 선수연, 임수빈. 수비형 미드필더 사크라모토 나오코, 오연희. 그 앞선에 광민영, 조미진, 전가을. 최전방 원톱에 마가이아 선수가 위치하겠습니다. 네, 뭐 윤덕여 감독의 말씀으로는 마가이아 선수를 이제 최전방에 넣은 이유는 듣기로는 100%의 상태는 아니라고 들었었는데. 네. 역시나 워낙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네, 항상 권하는 선수는 그러면 이제 3분의 2 바퀴를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지점에서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는 기간인데.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많이 컸어요. 네. 네. 자, 선수들이 전반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원정팀 세종스포츠토토, 화면 오른쪽 홈팀 보은상무입니다. 선수입니다. 자, 그 임수빈이 올려줬고요. 마가이아. 네. 쪽 헤더. 자, 지금 먼저 걷어냈습니다. 어, 떨어졌어요. 슛! 슛! 어허. 정면이었습니다. 아, 저런 마무리 좋습니다, 사쿠. 자, 네. 사쿠 선수가 중거리 슈팅. 어, 저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보통 이제 밀어주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마음 놓고 때렸습니다. 네. 혀 낼름 이후에 때렸거든요. 네. 어, 저런 마무리는 좋아요. 항상.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무리. 자, 전갈 선수가 가운데로 가는데요. 전갈 왼쪽 잘 맞습니다. 열어줬어요. 약간 길긴 했는데. 자, 광민영. 이제 올라가야죠. 광민영. 자, 올라갔어요. 맞아요. 들어갔어. 3분 만에 앞서 나갑니다. 세종 마가야 이대요. 자, 지금 와, 정가을 선수의 지금 이제 오픈 패스가 굉장히 돋보였고. 그렇죠. 네, 크로스도 좋았지만 마가이아가 너무 프리로 있었어요. 네. 지금. 네. 자, 윤덕여 감독이 마가이아한테 좋은 이렇게 득점력을 위한 역할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앞전에 했는데. 네. 네,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마가이아. 네. 선수가 사실 이번 시즌 내내 측면에서 좀 위치를 했었는데 오늘. 네. 원톱으로 내온 보람을 그대로 보답을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광민영이 잘 올렸어요. 아, 살짝 갖다 대면서 각도가 살짝 틀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야. 사실 이런 볼이 정말 맞기 힘들어요. 비껴치기라고. 네. 하죠. 뒤에 보시면 아시겠죠? 수비수들도 이제 헛스윙이 나가는 게 순간적으로 이제 각이 틀어지다 보니까. 네. 굴절이 되는 볼이 정말 맞기 힘들거든요. 야, 마가이아 선수가 이 원톱으로서 모습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득점 발단 수비가 있습니다. 자, 다시. 좋아요. 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대로 자 수비 커팅 볼 살아 있어요. 야, 순간적으로 우당탕탕했습니다. 네, 방금 같은 장면은 지금. 네, 한번 보실까요? 하나름의 패스가 일단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네, 왼발로 살짝 밀어줬는데. 야. 네, 사쿠가 어느새 저희까지 내려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요 장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름 선수가 발을 피하면서 넘어졌거든요. 네. 사실 조금 부닥치면서 걸려서 넘어졌으면 스미스예요. 나오코. 짧게 갑니다. 광민영. 자, 열렸어요. 회. 하지만 높게 떴습니다. 앞서서 사쿠 선수도 그렇고 일단 열리면 망설이지 않고 때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선 장면에서 지금 이제 보은의 이제 최다경 선수가 이제 패스 미스를 좀 했잖아요. 그렇죠. 네. 보시고 가실게요. 사쿠의 패스 좋았고요. 네. 열리니까. 네. 네. 지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지구 있는 입장에서 좀 급할 수 있는. 자, 왼쪽 비어 있는 최다경을 잘 바라봤습니다. 더 접근해 줘야 돼요. 네. 보은 선수들은. 자, 최다경의 선택을 잘 넘겼어요. 권한은! 아하! 이야. 자, 지금 잘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볼이 이런 걸 놓칠 선수가 아닌데. 야, 강가희 선수가 그걸 막네요. 강가희. 네. 선수가 올 시즌 폼이 좋거든요. 그렇죠. 아, 인터뷰 때도 이제 대화를 나눴었는데. 자, 보실까요? 잘 차고 잘 막았습니다. 네. 최다경 선수의 뒷공간 패스가 기가 막혔어요. 네. 네. 그리고 퍼스트 터치도 좋았는데. 그렇죠. 야. 짧게 갑니다. 자, 세 컵. 자, 나왔어요. 들어가야죠. 굴절 아직 있고요. 자, 또 나왔어요. 와, 강가희 선수. 야, 지금 벌써 5분 내에 뭐 몇 번 몇 번을 막은 건가요? 네. 아, 이렇게 가까운 빠른 슈팅을 아무렇지 않게 막아냈습니다. 자, 야, 강가희 선수 올해 폼이 네 정말 어마. 자, 막아냈습니다.
빠른 패스 좋고요. 잘 넘겼어요. 자, 전갈 쪽인데요. 전갈. 전갈. 아, 좋아요. 적겠어요. 좋아요. 지금은 지금은 보살아 있어요. 찍겠어요. 와하. 야, 이걸 마지막에 막아. 감독이 지금 항상 걱정한 부분인데 한번 보실까요? 네, 앞선 이 전갈 선수 쪽이었었는데요. 아, 아, 네, 패, 아니요, 아니요, 파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면이, 네, 네 파울 장면 주심이 정확하게 카리스마를 합니다. 네, 카리스마가 네. 넘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연이가 높게. 잘 돌았어요. 좋은 패스예요. 바이어. 아, 자, 이거를 논스톱으로 때리네요. 네, 막아야. 자신감 좋았지만, 네, 네 많이 떴네요. 근데 앞전에 이제 오연이 선수의 뒷공간 패스 잠 보실까요? 킬 패스였어요. 네, 저 오현희 선수의 장점이 이런 거거든요. 네. 야. 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마가이아가 조금 더 어깨가 먼저 들어가서 앞서 있었어요. 그렇죠. 한번 비어 있거든요. 자, 아, 이정민이요. 이정민. 자, 해봐야죠. 이정민 빠르죠. 자, 톡톡 치고. 자, 갑니다. 슛. 오호! 이정민. 자, 이번에는 이제 강가의 골키퍼의 손에 안 닿아서 골대로 그대로 가나 했는데 네, 네 살짝 벗어났네요. 아, 네. 근데 확실히 이 선수 잘하네요. 아, 이정민 선수, 네 지금 팀 내 최다 득점을 한 선수죠. 와, 정말 네. 임팩트 잘 걸렸었는데 네.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보은상 선수요. 저런 부분이거든요. 네, 네 저렇게 발밑이 있습니다. 자, 아, 잘 돌았어요. 자, 빨라요. 맞아. 자, 자, 열렸어요. 아. 오호! 아, 들어갔어요. 아, 이게 빗나가네요. 네. 자, 지금 마가이아 선수가 치고 달리다가 보실까요? 자, 지금 골키퍼 나와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한번 봤죠? 그래서 꺾어놓고 자, 이거를 로빙 슛을 때렸는데 아하, 살짝 넘어갔네요. 이게 네. 방향만 맞았더라. 하지만 임수빈의 드리블이 끊겼습니다. 고난을 자, 고난을의 선택은 왼쪽. 자, 잘 열었어요. 열렸어요. 와하, 역구문. 아, 그 전에 오프사이드를 네. 조금 부심이 들었네요. 자, 오프사이드가 선언되긴 했습니다만 야, 보은이 역습 찬스를 살리지 못하네요. 자, 여기서 잘 열어줬거든요. 아. 자, 권한의 선수가 이제 안쪽으로 치고 가면서 조금 더 각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네, 하지만 야, 조금 네, 예, 확실히 정면에서 보지 않다 보니까 네, 미스가 났네요. 네, 발빠른 이정민. 아, 중앙으로 넣어줬습니다. 권한을 터치 약간 길었지만 살려냈고요. 자, 열렸어요. 최다경. 최다경이에요. 가야죠. 아하. 높게 됩니다. 자, 지금 퍼스트 터치가 조금 아쉬웠어요. 네. 네. 아, 이거 진짜 좋은 기회였거든요. 네. 자, 보실까요? 그냥 오픈이었어요. 자, 자, 터치가 조금 아까웠어요. 그렇죠. 아쉬웠어요. 네. 아, 선수연이 백업 오기 전에 사실 처리했을 거 했어야 됐거든요. 네. 네, 지켜냈습니다. 자, 흔들어 봐야죠. 이정민. 자, 올라갔어요. 어허. 위협적인 크로스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안희 선수의 머리에 맞고 나갔어요. 네. 네. 자, 코너킥까지 얻어냈고요. 아, 이정민 선수 또 시크하게 원따봉 날려줍니다. 네, 확실히 이정민 선수한테 가는 볼 하나하나가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으로 연출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여기서 올려줬거든요. 아. 가까운 쪽을 한 번 네. 알아봤었는데요. 네, 양세형 선수. 송다희 선수가 자 올려줬어요. 사코에. 어허. 자, 이정민 빗 맞았는데요. 자, 볼 땄어요. 아, 지금 기회예요. 자, 헤더. 오호. 와, 한 번 더. 자. 자. 자, 지금 같은 장면은 지금 사인이 좀 안 맞았는데 네. 자책골로 이어질 수 있는 볼을 강가이가 꺼냈네요. 꺼냈습니다, 맞죠. 자, 이 장면이거든요. 들어갔거든요. 아, 꺼냈어요. 야, 아, 자책골이 아니었네요. 네, 권다은 선수 교체 뜰 때 네. 겁니다 이거를 또. 그것도 그 이후에 슈팅도 막아냈고요. 네. 조비에도 하나는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슛. 슛. 이번엔 떴습니다. 자, 오늘 보은상무 선수들 강가희 선수를 뚫지 못하면 네. 네. 오늘 득점 힘들겠는데요. 근데 사실 뚫었거든요. 네. 뽑아냈습니다. 네. 오늘. 다시 네. 꺼냈어요. 아, 하늘음 선수의 등이 뜨는 장면이었었는데 야, 강가희 선수 오늘 전반전에 야, 모든 필드 플레이어가 하프라인 넘어 있는 보은상무입니다. 네,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네. 김대철 2022 WK리그 보은상무와 세종 네, 세종 스포츠토토의 13라운드 맞대결. 전반전에는 야, 마가이아 선수가 굉장히 빠른 득점을 보여주면서 원정팀이 1대 0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과연 후반전에도 이런 양상이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토트넘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보은상무, 오른쪽이 세종 스포츠 토트넘입니다. 네, 후반전은 보은상무의 선축으로 이어지겠고요. 자, 권한을 자, 아 좋은 패스예요. 권한을 구정민 굴절된 공. 네,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강가희가 잡아냈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권한은 선수가 한 칸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한 칸 밑으로 내려온 동시에 이런 좋은 패스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정민. 컨트롤 좋아. 아, 본도 이제 압박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지금 미스예요. 아, 권한. 자, 위험해요. 야, 자, 권한을 잊어. 자, 잘 줬어요. 이정민 들어갔어. 자, 이번에 이정민이 강가를 뜨네요. 네. 야, 오늘 경기 이 권한을과 이정민의 조합이 날카로웠었거든요. 네. 아,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광민현 선수가 임수빈 선수가 지금 치료를 해서 나가 있는 부분을 메꿔주는 상태에서 아, 그렇죠. 네, 이제 패스 미스가 났어요. 네, 그거를 놓치지 않고 권한우 선수가 빠르게 공격 전개를 하면서 아 우리 또 골 사냥꾼이죠 이정민 선수에게 연결을 해서 또 득점까지 올립니다. 야, 이정민 선수는 이렇게 되면 시즌 6호 골. 네. 아, 팀 내 7골 중 6골을 담당하고 멋진 경례까지. 네. 아, 자, 대단합니다. 자, 이정민 선수는 확실히 네,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장면인데. 자, 이런 힘이 남아 있나요? 벌써 아, 아직도. 네. 권한을 좋았고요. 침착합니다. 네, 침착합니다. 이정민 선수의 장점이 이런 거예요. 네. 자, 득점 이후에 또 권한을 선수의 또 포효도 보일 수 있어요. 네. 얼마나 기쁜 겁니까? 네. 야. 네. 오늘 슈퍼가에도 막아낼 수 없었던 그런 완벽한 득점이었고요. 자, 저는 저 이제 함성을 지르는 모습이 왜 이렇게 감동적인 것 같죠? 네. 네. 아. 네. 짠합니다. 네. 네. 팀 내 최고참과 팀 내 막내가 아, 저렇게 끌어안는 모습을 보니까 네, 만들어낸 콤비 플레이가 돼요. 야, 정갈이 넣어줬고요. 마가야. 턴 아, 좋아요. 저 열렸어요. 아, 비었죠. 야, 그 슈팅 기회. 박성란 빨았어. 하지. 야, 자, 지금 과정이 정말 예뻤는데요. 네. 와, 박성란 들어가자마자 또 중거리 슛으로 네, 본인의 존재감을 알립니다. 지금 에너지 많이 남아 있을 박성란이고요. 네. 아, 사실 여기서 아하. 사실 여기서 정가을 선수한테 리턴이 나왔으면 조금 더 좋은 각에서 슈팅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랑 네. 자, 이정민 계속 갑니다. 같은 각도. 이정민 접어놓고 이정민 왼발. 아하. 능력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비 전환으로 백코스 가장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아, 자, 또 넘어왔어요. 전가리. 자, 전가리 이번에. 전가리. 아, 덜 감겼습니다. 자, 지금 우리 리플레이를 볼 새 아, 지금도 압박 가져가면서 자, 지금 갭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 세종 아, 자, 몇 개째인가요? 네. 야, 일단 권단 선수의 슈퍼 슈팅이 나왔고요. 자, 사실 앞전에 킹 미스는 강가희 선수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선방도 강가희 선수였어요. 네. 야, 본인의 실수를 직접 만회했습니다. 야, 혼난 선수가 정말 가볍게 네. 때렸는데 야, 임팩트가 잘 걸렸거든요. 자, 손끝에 걸리네요. 네. 지금 이제 강가희 선수가 이제 맞고 나서 조금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네, 권한을 이어받았습니다. 아, 비어있는 동료 잘 찾았고요. 왼쪽 측면 잘 올렸어요. 올렸어요. 자, 지금 크로스 기가 막혔거든요. 네. 야, 앞서 이 권한을 선수가 찔러준 이 패스를 권단 선수가 잘 올려줬어요. 근데 네. 아, 안의 선수가 어깨싸움을 잘해줬군요. 네, 저런 크로스는 사실 이제 발에 안 닿거든요. 그렇죠. 아, 끝까지 모르겠습니다. 아, 자, 아, 지금 옵사이드 아닌가요? 옵사이드. 자, 권한을이에요. 와, 슈퍼태클. 자, 박성란인가요? 네. 아, 수비가 참 좋았어요. 자, 교체 투입. 때에서 들어간 선수 박성란의 이제 슈퍼태클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저런 부분은 정말 칭찬합니다. 네. 교체 투입돼서 들어간 선수들이 저런 허슬 플레이가 있어야 돼요. 아, 지금 이 한아름의 킬링 패스가 야 완전히 뚫어냈습니다. 아우, 정확히 공을 빼냈습니다. 지금 안희인 선수가 살짝 밑에 있어서 옵사이드가 안 걸렸는데 그렇죠. 네. 네. 전반에도 한 차례 이제 그 결정적인 장면에서 일단은 접어놨습니다. 반대 비어있죠? 네, 잘 봤습니다. 네, 열렸어요. 아, 맘 놓고 한번 때려봤는데요. 임수진의 슈팅이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 네 윤다경 선수가 들어가죠. 네 추가 시간 정말 네.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네 강민영을 빼주고 윤다경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자 김수진의 슈팅이었는데요. 김수진도 이제 체력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아 지금 쪽 아, 짧은 패스 잘 늘어졌어요. 마가이야. 자 마가이야. 아, 들어가는 선수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자 지금 사실 공간이 저 정도면 네 아, 아쉽네요. 아 그리고 휘슬 울렸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3라운드 보은상무와 세종의 맞대결에서는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아, 저희는 잠시 후 이제 수훈 선수 인터뷰로 돌아올 텐데요. 잠시 후에 선수들 인터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